직접 후원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 내 돈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0개월 차 물품 후원팀 최한월 간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마음센터 부산서부 황주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 마케팅 본부의 온라인팀 최영미 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양초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거 탁구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전 자연스럽게 물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저희 꼴찌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엔딩 요정으로 장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아, 전 가운데 거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장님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 방금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물이랑 양초, 그리고 탁구공 이런 걸 옮겨 오셨잖아요. 후원자분들도 후원 물품들이나 후원금을 또 소중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후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굿 네이버스 굿금해요. 나오는 아동들은 실제 사례인가요?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 기획을 할 때 굿네이버스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저희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와 함께 사실 사례 가정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캠페인에 맞는 취지를 설명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할 거며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건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미디어 노출 동의 여부를 사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동의 노출이라든지 가정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리면서 저희가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정말로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후원금이 특정 목적에만 편중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 생리대 지원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요. 2016년 6월 당시에 깔창 생리대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노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 하고 이런 사례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하고자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아동들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여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생리대 키트를 지원해 준다라고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단순히 키트만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뭐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대부분 그때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 아니면 사례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가 매년 같은 키트가 아니고 대부분 후원자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아동의 의견에 따라서 키트가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키트 안에도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굿네이버스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짠! 이게 실제로 친구들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반짝반짝 선물 상자라는 키트입니다. 생리대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트 내에도 물품 말고도 이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 프로그램 할 때 여기 내용을 모두 담아서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조손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인 친구들은 이런 위생 교육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뭐 생리대 착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더 빛날 너의 내일을 응원해. 그 다음에 구성품도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사용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받았던 충격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사례 뻥튀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이 진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보여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페인에 소개된 아동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어떻게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지를 뽑았습니다. 캠페인에 소개된 아동과 그 가정에 먼저 1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2차적으로 저희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그리고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아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는 처음에 만났을 때 신생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잔치도 하고 걸어다니는 정도까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아동의 이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 팀에서의 노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아동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동의 집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사실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라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사정에 의하여 계좌번호 혹은 집 주소라든지 이런 연락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후원금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의도가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전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한 이제 굿네이버스 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뭐 앱 같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 같이 감시하는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투명성의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꼭 현금만 기부가 되나요? 다른 기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후원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후원금 아니면 기부금 뭐 월에 얼마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후원금뿐만 아니라 후원 물품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모든 분들의 그런 관심 속에서 물품들 후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 가정에 전달하기까지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중고 물품은 좀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제각각 그 중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들어와서는 중고 물품을 아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물품 후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물품 후원 팁에 이제 최한울 간사 올리버로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39개국에 있는 사업장에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배분하고자 하는 곳의 수요랑 욕구에 기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품 후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면 언제든 물품 후원팀에 올리버를 찾아주시면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콜라보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별이라고 할머니분들이 우리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캠페인이 사실 오픈이 됐습니다. 대중분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진행 후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속적으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가정과 아동에게 기간이나 취지나 이 모든 것들을 논의를 하고 동의한 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일정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실 아동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어려워지는 점,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회적 낙인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아동의 성장에 관해서는 좀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한 후에는 아동에게 지원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제 후원자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및 SNS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은 잃지 않으시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이라든지 후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한테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종결이 된다거나 끝이 났을 때는 저희 굿네이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허. 굿네이버스에 입사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는 굿네이버스 이런 경력들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굿네이버스와 잘 알아야겠다,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굿네이버스에 있는 페이지랑 페이지, 영상이랑 영상, 게시물이랑 게시물 가보시면은 제 좋아요가 다 눌러져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지. 아, 굿네이버스가 원하는 인재상. 그래서 정말 더 밝은 미래, 꿈, 힘찬 미래.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후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비슷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 열의 팔은 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뭐 성격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고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마냥 착할 것 같다 이런 성격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저희도 활발하고 놀 때는 또 잘 놀고 그리고 일과 취미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에 모든 성향과 모든 성격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싶고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예요 아니면 혹은 저 굿네이버스 다녀요 라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선한 일 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굿네이버스 직원이지만 한 명의 후원자로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망설여지고 내 돈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 시작은 어렵지만은 제 행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후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마음이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면 피자스쿨 포테이토 피자가 세 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저희도 성실하게 대답하고 그만큼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춰서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후원자라고 하면 사실 가깝지만 가장 먼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뢰 있고 투명성 있는 저희 굿네이버스의 앞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요. Life is good. 네이버스라는 문구를 제가 밀고 있는데 아이키씨의 따봉춤처럼 한번 마지막에 털 테니 한번 따봉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ife is good. 네이버스. 아니 뭐야.